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력은 언제 팔까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세력은 언제 팔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날도 매도를 하게 되죠.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우량한 매집이 이루어졌던 우량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그만큼 많고 돈도 많다 보니까 한 번만에 다 던지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세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월봉 또는 주봉을 보고 이제 추세 추종으로 또는 일봉에 대한 추세 추종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한번 털어버리고 빠져나가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일부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다 털어버리고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세력들은 그런 고점의 일괄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먼저 알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종목을 한 번만에 매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우리가 뭐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세력들이 한 1,000억 원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여기도 관리를 하고, B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 1,000억 원을 또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C라는 종목도 한 1,000억 원을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매수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한 번만에 매수할 수도 없어요.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들이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공들이는 작업을 하면서 기간 조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 가격 조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세력들이 막 뽑아내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을 들이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들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점에서 티가 나게 다 던지고 나가서 뭐 마이너스가 순매수가 마이너스 잡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 이제 고점에서는 어떻게 매도를 하게 되느냐? 매도율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꼭 하시고요. 오늘 이제 맛보기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제 매도율이라는 것은 매도를 하는 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매수를 만약에 하고 우리가 100이라는 매수가 오늘 들어갔다. 근데 매도는 0이다. 0이다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매수가 200인데, 매도가 100이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여기 A라는 것과 B가 있으면, A는 매도율이 0이죠. 왜냐면 매수를 하는 동안 매도는 없었잖아요. 그죠? 매도율이 0인 거죠.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00인데 매도가 100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200 하는데 매도가 100이 나왔으니까 50%입니다. 그냥 매도율이 50%죠. 그러면 A와 B 중에 매도율이 B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순매수로 보면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지만 결국에는 좀더 강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쪽은 B는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A는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율에 대한 부분을 고가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율을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 형성되거나 또는 이제 세력의 매도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매도율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도율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추후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가놀이 형태를 띨 때가 많습니다. 이제 고가놀이란 건 뭐냐면,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에 한 번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가로 막 주가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부분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죠. 한 번만 이렇게 꼭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꼭지에 대한 움직임 자체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주가 정말 나중에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를 많이 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형태로 이제 삼중천정, 헤드앤숄더 패턴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고가놀이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꼭지에서 어깨, 머리, 어깨 형태로 뛰면서 이제 주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면 꼭지다. 또는 삼중천정이 드러나면 꼭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고가놀이가 왜 이루어지는가? 왜 헤드앤숄더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점에서 일괄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중천정에 대한 형태가 드러난다.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언제 팔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중천정에 대한 형태가 실제 차트에서는 이렇게 형태를 띄게 됩니다. 뭐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어깨, 머리, 어깨가 드러나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모레퍼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에서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르고 또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 이렇게 높이로 본다면 1, 3, 2 정도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주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과정이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은 과거 이제 황제주였습니다. 비싼 종목, 100만 원 이상 되는 종목. 그런데 이제 고가로 이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고가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이제 튀면서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는 매수하고 누군가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꾸준하게 이제 보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2년 정도가 흐르거든요. 2년 동안 계속 이제 고가에서 왔다갔다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가가 그 다음부터 주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일 때 우리가 아 여기서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구나. 실제 저가에 대한 밑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약 4배 정도 한 400% 정도 주가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주가 추이인데요. 앞서서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고가에 거래량이 터져버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에 보면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제 매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궁금해 할 수 있죠. 대표님 똑같이 이것도 고가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갔지만 고가에서는 보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변형된 패턴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형성되고 주가는 이제 하락을 꾸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고가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 매도에 대한 큰 흔적이 없다는 것은 이 고가 놀이를 하면서 꾸준하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온다. 업황이 연속적인 업황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추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그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트리거를 그려냅니다. 큰 매집을 이루어내는 과정들이 발생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매도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일부 물량만 빠져나왔던 구간이었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매도가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고가에서 크게 터지지 않았다. 저가 대비해서 근데 주가 한 500% 700% 올라왔는데 고가에서 매도가 터지지 않았다.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까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체크를 해놨었다가 세력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또 역발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세력들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나가는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유명했던 뭐 신라젠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약 100% 이상, 1000% 이상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고 이때 좋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뭐 FDA에 대한 진출한다. 큰 효과가 있다. 또는 치료제가 10조 이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 물론 이제 미래 가치니까 매기는 기 나름이죠. 그러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좀 달라졌어요. 거래량이 이제 조금 보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래량을 실전 투자에서는 잘 해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상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는 크게 터졌는데 저가 권역 대비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근데 저 자리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넘어갈 것 같다. 일시적인 뭐 거래량이 더 터질 수 있는 거니까 요 다음번에 더 많이 터지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아닐 거야. 이건 괜찮아. 하지만 거기가 꼭지가 되어버리고 이후에 저 거래 정지도 되고 주가는 이제 많은 때까지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특수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상당히 유명했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이제 거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면서 지금 저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요 봉에 대한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거든요.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고 이거 이 봉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이렇게 맞고 빠진 거죠. 여기가 이제 저항의 움직임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봉도 여기서 길게 올랐다가 빠지니까 똑같이 여기가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봉도 여기가 시가고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여기 세 봉에 대한 공통점은 지금 이 자리 위로는 저항이 지금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제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저항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꼭지가 거기서 형성됐다는 얘기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장중에 보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양봉 형태일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현혹되기 쉽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밴드 외곤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 대중들은 저렇게 다 얘기하고 매스컴에서도 이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봐. 내가 원칙 매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가 봐 생각하면서 주변을 따라가게 되죠. 뉴스와 이슈에 현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약하더라도 저기 현혹되어 버리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버리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필룩스라는 과거 기업이 있는데 자,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28,400원까지 뭐 2,000원대부터 올랐으니까 이것도 한 1000% 정도 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거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거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거래까지만 보면 어때요?
야, 이 신고가를 가고 저기서 이제 이슈가 좋은 이슈들이 막 터지게 되면 신고가 매매 또 하시는 분들 또 손이 근질근질 거릴 수 있거든요. 아, 더갈수 있겠다. 자, 여기서 생각해 하셔야 되는 것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도 주가가 100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고점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마다 일부 이 상승률이 다를 수 있는데 1000% 정도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던 폭이 있다 보니까 1000% 이상 되었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 많이 터졌다. 그럼 거기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때 샀던 사람이 세력들이 많은 때 매수를 만약 했다면 이 기업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과연 매수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1000% 올랐다는 것은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력은 다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하고 싶겠죠. 마찬가지, 필룩스라는 기업을 3천 원, 2천 원대 매물대가 뚜껑을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주가가 28,000원, 25,000원까지 넘어갔다면 자, 2천 원, 3천 원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수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매도 심리 훨씬 더 강하겠죠. 자, 그다음부터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세력의 투자 심리와 그리고 그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하고 그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매수와 매도를 잘할 수 있는 주식 기법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